안녕 친구들. 나 뭐예요? 찍어요 지금? 피아노 쭉 찍는다. 아 지금 켰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아 나 너무 떨려. 나 못하겠어. 자연스럽게 찍어. 하나도 안 자연스러워. 하나도 안 자연스러워. 이거. 너 충분히 자연스러워 지금. 아니야. 승우야. 네. 누나 말 잘 듣고 해. 네. 누나 아니야. 승구님. 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떨릴 수가 있지? 나는 괜찮아요. 아니야 하다 보면은 친해질 거예요. 네. 알 거야. 내가 말을 먼저 놓을게 그러면. 네. 먼저 그럼 말을 놓으면. 네. 어? 그럼 일단 노래 들어보자. 네. 참 이런 달달한 노래를. 말에다 하긴 너무 좀 그렇지. 뭔가 지금 바로 그렇게 하면 너무 어색해서 숨 막힐 것 같으니까 바로 음원을 다 털어놓고 연습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먼저 울린 듯 I know 신호를 아 노래 좋다.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해 어제 너무 좋은 꿈을 꿨어 지금 말해주긴 간지러워서 널 하기 싫어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음색 진짜 잘 어울리죠? 아니 이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았어 뭔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 뭔가 좋은 게 나올 것 같아. 안 돼. 오케이 한 번 더 해보자. 네. 그게 바로 너. 앞에 방송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뭘로 하지? 뭘로 해야 돼요? 허니뿌. 허니뿌? 허니뿌 귀여운데? 이름 되게 귀엽구나. 허니뿌. 뭔가 뿌 하니까 뿌가 생각나. 허니뿌. 미안해. 아닙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네? 넌 할 수 있어. 넌 아직 자라나는 새싹이자. 해야 돼, 다. 나 때는 말이야. 빨개졌어. 어떡해, 이색깔이야. 자, 허니뿌. 너의 그 팬분들이 좋아하실 거야. 근데 길이 떠돌아 다닐 수도 있어. 그건 미리 미안. 허니뿌. 죄송해요. 음정이 있어요. 허니뿌 이게 있어요. 음정까지. 네. 지켜주셔야 돼. 허니뿌.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 미안하고 고마워. 너무 빨개졌다. 원래 보통 어떤 노래 많이 해요? 어떤 가수 거?
발라드 같은 거 좋아해서 저 정승환 선배님이나 불러줘 불러 나 좋아하는 거 많은데 어떤 거? 나 너였다면도 좋아하고 하, 이거 진짜 아 너무 좋아 왜 너에게 그렇게 어려운지 어디서 봤지? 제대로 지금 얼마 표정하고 계십니다 너 하나에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보네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난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모먼트 두 번째가 시작되었군요.
와 재밌는 하고 얘기 재밌는 얘기 하고 있는데 내가 쫓아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 또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아니에요. 어색하니까 연습하자. 네. 나 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안 해도 'Cause I will make you. 봐봐, 너 서 있었던. 여기요? 어. 야. 다시 가봐봐. 너 진짜 네. 얼마나 이렇게 나오냐면 내 커피. 너 얼굴이 내 커피 커피보다 거의 그러니까 이만해. 네, 아, 네 안경 얼마네? 안경 아, 안경 얼마 이만해 네. 얼굴이. 저기 이만해. 너 볼래? 저 가서 나 봐봐.
아니 진짜 작아. 이렇게 나 보여? 와 진짜 어떡해.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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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화목하게 끝냅니다. 오늘 솔직히 저희 좀 농땡이었는데 그래도 연습했어요. 진짜 연습했어요. 두 번 불렀나? 네, 주 세 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나름 애드립 고민은 했고 안 짜겠지만 고민을 했는데 너무 완벽한 곡이다 보니까 뭐 애드립을 짤 수가 없었고 그치 우리 너무 그렇죠. 많은 고민을 했었고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그러니까 연습은 여기까지. 안녕 빠빠루. 어디 끄는 거야? 어디 있어? 빠빠 뿅. 여기 있다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 D-Day네요. 그죠 오늘이 누구랑 하냐면요 사월삭이랑 해요. 나 근데 너무 궁금해. 과연 사월삭이 노래를 잘 불렀을까. 사실 저는 그 앨범 준비랑 겹쳐가지고 이게 살짝 핑계긴 하지만 그 스케줄 그날 하필 새벽 5시부터 했어요. 새벽 5시부터 쭉 스케줄을 하고 이제 안무 레슨까지 있는 날이어서 레슨을 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녹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녹음을 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노래를. 진짜 자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월삭이 내 노래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주겠지. 나는 이 노래를 망쳐놓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자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무 드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사월삭이 과연 어떻게 불렀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아직 못 들어봤어요. 최초로 지금 들어봅니다. 사월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월삭 과연 잘 불렀나요? 아쉽습니다. ASMR인가요 혹시? 아쉽습니다 라고 사월삭이. 어? 저 나온다. 아 궁금해. 사월삭님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방금 아쉬웠다면서요? 녹음할 때는 아쉬웠는데 네 같이 한 곡 딱 들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더 하겠습니다. 오늘 밥 먹었어? 이렇게 긴장했어? 적응이 안 됐어? 그렇습니다. 아 체온 들어갔어. 나 이쪽이지? 나 얘랑 듀엣해? 사월이 입이 밑에 사월하라고 해요. 입이 낮아서. 입이 낮대. 아 입이 왜 여기 달렸어 사월아. 치마 올라간 것도 몰랐잖아 너. 아 정말 칠칠맞게. 아 사월이 촬영을 항상 사월이가 모든 걸 다 맞춰야 되니까. 어 사월이 출석을. 아 사월 좀 가만히 있어. 조용해. 이거를 뒤로. 뭐 하는 거야? 아 어차피 거긴 나갔나? 나갔지. 이게 나. 뭐야 대충은? 핑커벨이야? 야 오버하면 안 돼. 너무 오버하면 안 돼? 오버하는 게 이거 감성적인 노래야. 너무 움직이면 안 돼. 살짝 손만 움직여. 뭔지 알지 이런? 이게 발라드 부르는 생각이야. 세상에 고구마가 발라드를 부른다? 아 고구마가 아니지. 씨앗이 발라드를 부른다. 미안해 나도 고구마라 그래서. 괜찮았어? 너 정말 착하구나. 그랬어. 이거 비하인드만 올려줄 것 같은데? 자 간다잉. 아 잠깐만 나 웃음 못할 것 같아. 자 웃음 참아. 아 어떻게 참아 진짜. 했어? 참았어? 아니. 아우 뭐 너무 웃기잖아요. 얘랑 노래를. 아니 쳐다보지 마. 여기 봐. 여기. 야, 이 말이 되냐? 여기 봐. 여기. 가볼까? 트림 다시 잠들고 싶은 너무 기분 좋은 곳 그게 바로
어떠세요? 첫 촬영했는데. 노래가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떠세요? 아니 얼굴이 이렇게 꽉 찼다고? 훈제랑 아니냐? 노래는요? 노래는? 어? 노래는? 네, 제가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잡는 게 채원 씨는 그거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잘하셨어. 나 계속 내적 웃음하고 있어. 이게 보여 자꾸 옆에. 펑펑. 내가 얘랑 듀엣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 예. 하나, 둘, 셋. 예. 아, 하고. 오케이. 하고. 이건 웃음 참기 웃음 참기 챌린지. 참기. 웃음 참기 챌린지. 가자. 예. 잘게요. 잠시 잘 허니첼 리포터입니다. 네, 무슨 인터뷰를 할까요? 네, 오늘 4월싹 시계에 이어서 오늘 그 드림이라는 노래를 해봤는데 소감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오늘 드림에서 너무 좋았어. 좋았어?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길게 말해도 돼요. 오늘 드림 너무 재밌었어. 귀여워. 우리 채원님과 네. 수빈씨 너무 잘 어울렸어. 아, 잘 어울렸어요? 자화자찬이네요.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해줘요. 안녕. 안녕. 여기야 여기. 아야 여기 여기야. 안녕. 어 그거 예의 바른 사월이. 춤 잘 춰요. 야 잘한다. 아 손이 안 모여가지고. 손이 안 모여서. 오.